형도 이제 힘든 시간이 있었었잖아요. 많았지, 형. 그때도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보는 게 시선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럼 집에 있으면 되는데 택배 기사님 옷을 입고 헬멧을 착용하고 아, 그런 거는 뭐하러 얘기해. 저랑 술을 마시러. 아, 집이 여기 어디라 그랬는데. 여기에 많이 분포돼 있는데 사실. 우리... 신길동 화곡동 가까우니까 여기 이제 사는 거지. 예. 네. 가까우니까. 이쪽 아, 여기. 형 와봤어? 여기다. 여기야? 어디야? 여기다. 여기네, 여기. 아, 도시가스를 또. 못 보던 집인데요? 이런 건 체크 안 하지. 또. 안녕하십니까? 집에 있었어? 예, 예. 야, 안녕하십니까? 집이 여기야? 예, 예. 아, 귀신이. 소매 감사합니다. 세제야, 세제. 세제야? 아담하구나. 그 신영사는 언제인지도 쌀래. 근데 김지민 씨랑 뽀뽀 안 하는 조건으로 연애했냐고? 도장이 발견이 됐어요. 서약서가. 야. 지연이가 바보야, 왜 울어? 네가 먼저 나한테 뭐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를. 그치? 아, 규진이 나랑 그 노빠꾸 같이 하고. 아, 하는데, 규진이. 당나이. 그리고 깨끗하게 하네. 예. 이건 뭐야? 아, 이게 또 팬분들이. 아, 그래? 예. 약간 제 데뷔 코너를 약간 채용해가지고. 아, 근데 규진이가 약간 감성적인. 야, 집 좀 봐도 되지? 아, 그럼요, 그럼요. 어, 보자, 야, 어떻게. 딱히 볼 게 없어. 야, 이런 색깔 쉽지 않은데. 어우. 이게 또 봄이니까. 야, 이거. 환하게 개나리처럼. 어우, 야, 이거 뭐냐? 야, 누가 알면 너? 너 무슨. 야. 헤밍스탄 줄 알겠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이게. 그, 노바코 PD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아, 그래? 예. 아, 이거는. 이거. 이상민 스타일. 아기를 몹시 사랑하고. 이거는 걸어놔라 여기 이런데. 아니 걸기에는 너무 커. 아니 자신이 많아. 여기 예? 여기 뭐야? 여기 오빠 드레스룸임. 드레스룸. 드레스룸? 야, 야 사진이 또 있어. 야, 사진이 또 있어. 아 요거는 또 이제 팬분들이 이렇게 캡처했던 거. 야. 어머나. 자기애가 대단하다. 저게 예. 진짜 웃긴다. 야, 너 상민이 형이랑 좀 비슷하다. 이게 사진 좋아하고 자기애가 술 못 먹지. 여기가 주방. 예, 주방. 오. 야, 이거 뭐야? 아, 이것도 이제 팬분들이. 오. 야, 이거 뭐야? 아, 이것도 이제 팬분들이. 어머.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야, 냉장고 한번 볼까?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와, 얘.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 술을 이게... 못 먹어서, 무알콜만. 아, 이게 뭐죠? 야, 귤이 이게... 이게. 아, 귤 아닙니다. 이게 천혜향입니다. 천혜향이. 야, 이거. 천혜향이 이렇게 꽃감 아니니?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천혜향. 야, 이건 상한 거잖아. 아니, 아니, 상한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차 안에 모가 넣어두듯이 방향제 느낌으로 열었을 때 귤 향이 확 나잖아요. 이러면 엄마들이 나중에 너한테 혼난다, 너 나중에. 맞아. 야, 뭐 마실 것 좀 내와. 하이볼 좋아하십니까? 하이볼은 술 아니야? 술 아니야? 술인데 술 대신 그 미나리 즙을 넣으니까 느낌이 좀 나네. 알아서 갖고 와, 뭐 하여튼 맛있게. 야, 이거 좀 끄면 안 되냐? 이거 와. 이거. 아, 이거요? 향이 이게 아직 아 이거 얼마 아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아직 재훈이 형이 이거 피울 때는 아니거든. 아 그럼 앉아 계시지. 아 그럼 빨리 끄겠습니다. 야, 기분이 이게 기분이 안 좋다. 아니 기분이 그렇게 사람이야 손님한테 향을 피워? 엄청 대동남. 내 동생인데 좀 뭐 확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거 술이 없는 거야? 네, 술 없어요. 이거 미나리즙입니다. 몸에 좋은 겁니다. 야, 이 재훈이 형 컵이네. 아, 너도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자기 나랑 꼭 이렇게 먹는구나 항상. 왜 자꾸 내 사진을 옆에다 놓고 이거? 뭐 태양이 있다면 달도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항상 공존해 있는 거. 밖에서 이제 막
내 오른팔이라고 그러고 다니는가 봐. 어? 아, 뮤지가 형 오른팔 아니야? 오른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전화로. 형이 뭐 밖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신규진이라는 그 친구가 그 형님 그 옛날서부터 오른팔이라고 다닌다. 아니, 뭐야 이게 음료수가. 컵도 다르고. 하이볼인데 하이볼. 하이볼인데 뭐 섞었다고? 미나리즙. 미나리즙? 하이볼인데 뭐 섞었다고? 미나리즙? 맛있는데 그래도. 그죠? 맛있다니까요. 맛있는데. 야 미나리 이거 오래된 거지 또. 아니 미나리는 근데 즙입니다. 즙. 즙이라서. 야 그래도 네가 재훈이 형이랑 같이 일한다는 건 영광이야. 아 저 너무 영광. 제일 웃기는 형이 많이야. 야 여성분. 아 여자야? 여성. 뮤지야 또. 아 뮤지가 또. 아이고. 이거. 뭘 또 사왔어? 아 뭐야? 이게 뭐지? 어? 아 이거 뭐야? 집에 처음 오는데. 아.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사왔냐? 이게 이거 뭐 밥인데?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래도 아니 내가 뭘? 뮤지는 뭐 공인된 유일한 탁재훈 라인이죠. 아, 시간 되면 오라 그랬어 아무 때나.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다고 들려 한번 자기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들린다고. 어떻게 누가 재훈이 형 오른쪽에 앉을까요? 저요. 저요. 제가 프로 아니 뭐 앉는 거야 뭐 앉는 거야 뭐 그래 이거 뭘 사온 거야 뮤지야 이거 앉아 형이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뭔데 곱창 아 곱창 좋아해 어. 와 곱창을 사왔구나 어쨌든 내가 밥 먹어 곱창 역시 너 다르다 아니, 먹을 게 하나 근데 막창을 더 좋아하시는데 근데 막창을 더 좋아하시는데 어허 어 오, 아니야. 재훈이 형이 이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맞지? 아니, 그 정도면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다고? 아니, 하루도 이렇게, 빠짐없이 먹겠지. 이렇게 날 알고 있잖아. 그 정도면 하루도 빠짐없이 많이 봤지. 아니야. 좋아하시는 거. 아니, 나 왜 쌈 싸먹는 거 안 좋아해. 아, 안 좋아하십니까? 형이 상추를 잘 안 드셔. 이거 깻잎인데요? 깻잎도 잘 안 드시고. 아. 앞으로 뭐 형을 조금 이게 모실 생각이야? 이게 모실 생각이야? 견제하시는 거예요, 지금? 견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못 먹겠네. 이제 살벌하다. 나 걱정이 돼서 그래. 어. 왜요? 왜냐면 지난 10여 년 동안 네. 너 같은 동생들 수두룩하게 잘려나가는 걸 내가 수두룩하게 잘려나가는 걸 내가 정말 많은 동생들이 지금은 이제 소식도 모르는 채 그래서 이제 너도 혹시라도 그때까지 너 형 생일은 아니 언젠지? 7월 24일이요 아 어떻게 알았어? 7월 24일이요 아 어떻게 알았어? 양력으로 이야 이혼하신 년도 알아? 이혼하신 년도 알아? 이혼하신 년도 알아? 아, 그런 거는 왜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다 형 역사고 기록인데. 15년에 갔어, 15년. 15년은 무슨 15년이야? 15년 아니잖아. 13년 말이야, 14년이다.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아니, 잘 모르시네. 아, 깔끔하게 끝난 게 15년 아니야. 깔끔하게 끝난 게 15년 아니야. 깔끔하게 끝난 게 15년 아니야. 깔끔과 덜 깔끔이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히 끝난 거하고 법적으로 끝난 거하고 마음으로 먹었을 때랑 사실 기분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힘든 시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끈끈하잖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아직 규진이가 이제 형들 힘들 때도 좀 같이 있어봐야 되고 저는 이제 좀 뭐 이 생각도 맞지만 힘들 때가 다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옆에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해드릴 거기 때문에 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힘들 때가 세 번이 더 오더라. 그리고
형이랑 나랑은 할 수 없는 얘기. 한 배를 탔어. 어? 한 배를? 그 코인도 같이 들어가. 그 코인도 같이 들어가. 그리고 뭐 그러니 뭐하러 해 애들은 뭐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할 얘기가 따로 있지. 아, 근데 진짜 약간 거의 부부처럼. 너 좀 멀었다. 다른 관계라니. 재훈 형이 아마 이제 가까워지면 굉장히 많은 콜이 있을 거야. 예. 그때마다 스케줄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콜에 응할 수 있어? 예. 야. 어? 다 포기하셨습니까? 나는 라디오 그만두려 해서 그만뒀어. 라디오 그만두려 해서 그만뒀어. 아, 그걸 또 왜 해외여행 일정이 안 나오니 어. 라디오를 그만두래. 아, 그만둬. 진짜 그만뒀어. 그만뒀잖아, 지금. 어? 그만뒀잖아, 지금. 와. 어? 할 수 있겠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뭐 일단 재훈 형님이 하는 스케줄만. 넌 지금 벌써 빠꾸야. 너는 그러면 뭐 하나 보자. 코빅하고 노빠꾸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 자. 코빅하고 노빠꾸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 오. 자 하나 둘 셋. 노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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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코빅을 안 한다고? 야, 근데 거기가 너의 본. 야, 널 향이 엄청 된데? 아, 하나 걸렸다, 걸렸어. 너는. 너는 충분히 날 또 배신할 수 있는. 너는 이번 테스트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아이고. 나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 코빅이냐, 노빠꾸냐. 만약에 내가 규진이야. 코빅이야, 노빠꾸야. 하나, 둘, 셋. 둘 다 그만두겠습니다. 어, 그럼 왜? 저를 키워준 코빅을 그렇게 나올 순 없고 어, 둘 다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아. 그만두는 걸 좋아하시네. 그만두는 걸 좋아하시네. 그냥 놀고 그냥 싶으신 거네. 야, 야, 일은 그만두는 그러니까. 맛에 하는 거야. 너 내가 보니까 형이랑 성향이 비슷하네. 그냥 노는 게 좋은 거네. 한번 그만둔다. 너네는 재훈이 형이 그냥 웃겨서 좋은 거야? 왜 좋은 거야? 너 왜 좋아? 저요? 그냥 탁재훈 옆에는 항상 신씨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또 신씨지 않습니까? 지금 됐으면 안 돼. 할머님도 신복 끼셨어. 어? 진짜? 진짜 이거 봐요. 신자 복자 신자. 신씨하고 좀 뭐가 있나? 뮤지는 왜 좋은 거야? 재훈이 형이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뚝심이 있어. 아저씨. 허호. 형도 이제 힘든 시간이 있었었잖아요. 많았지, 형. 그때도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보는 게 시선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럼 집에 있으면 되는데 택배 기사님 옷을 입고. 헬멧을 착용하고 아이 그런 거는 뭐하러 얘기해. 저랑 술을 마시러 저랑 술을 마시러 아이 그런 아니 떳떳하게 코스프레를 얘기하면 떳떳하게 가니 그걸 왜 입었죠?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때 항상 힘들 때 이렇게 누가 수근수근 되는 느낌이 좀 싫으니까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러니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나는 이러고 다녔거든요 당분간은 나는 이러고 다녔거든. 그럼 헬멧 열고 이렇게 술 먹고. 아니 벽 쪽에 있는 자리에 가서 이제 등 돌려가지고. 아니 헬멧 쓰고 저거까지 했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카드 긁는 거 있지. 그것도 가지고. 그것도. 맞습니다. 인정의 아이콘이지. 아, 그리고 아무리 주식이 내려가도 코인이 내려가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절대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빼지 않고요. 그거는 뭐 뚝심이라고 그거를 그거 나도 봤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다
내려가도 안 빼고 같이 그 회사랑 함께 가는 그건 진정한 주주. 진짜 주주가 이제. 그거는. 아, 근데 그거는. 저기 뭐야 그게 뭐 뚝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예요. 난 사실 이 탕 라인이라고 하면은 네. 재훈이 형이 1등 아니냐 웃긴 걸로는 맞아 맞아 어? 가수인데도 우리 코미디언들이 한심할 정도로 형이 웃기니까 탕 라인하면 좀 웃겨야 되거든. 아, 탕 라인하면 좀 웃겨야 되거든. 아, 그. 응. 센스 있고 뭐 유지하지 재밌는 센스. 얘는 뭐 지금 많이 안 하지만. 이 김반장, 네. 김반장이 네. 미우새에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내가 사실 유동근 선생님, 네. 뭐 돌아가신 김인문 선생님 이런 군데 최초로 했었거든요. 정말? 유동근 선생님 뭐였었죠? 어? 유동근 선생님 비트박스 이런 거 했었어. 에블바디, 에블바디, 만 백성은 들으라. 에블바디, 제글라. 잘한다. 만 백성은 들으라 뭐 이런 거 이런 게 쌓여서 이제 반장이 된 거야. 네. 그리고 최민수 선배님이 성대모사 내가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 이런 원래 그런... 최민수 형에서 그렇지, 너무 똑같은 강아지로 말. 변하는 걸 했었거든요. 재밌는데요? 네가 애견 오글 모래시로 네가 애견 오글 모래시로 뭐 이런 거. 아니 이런 거는 반장 자리가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이런 라인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야. 여기 많잖아.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한석규 형님 많이 했었고 김동률 형님. 준대가 만든 세상이야. 준대가 만든 세상이야. 내가 만든 오른팔이야. 그러니까 얘도 올라오기 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저는 뭐 오 해피를 이경현 선배님이 좀 시처럼 읽는 거를. 야 버전업을 하죠. 버전업을. 와 이런 거지. 골치가 아프다 다닌다. 골치가 아프다 다닌다. 콧물이 시큰데 그래? 세상에 어째 내게 이래. 오 해피. 붐. 붐. 웃자. 이런 거를 재훈 형이 좋아해. 아. 비방용을. 비방용 좋아하시죠. 비방용을. 아 섞어야지. 아 비방용. 사실 노파코에서 그런 기회가 많잖아 사실. 그렇죠. 비방용으로 그러면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래 뭐 한번 보여줘.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비방용. 남자가 반바지 입고 화장실 갔다 온 모습을 그래 그래. 한번 공중 화장실에서. 이거 궁금한데요? 아니. 지금 반바지 입고 공중 화장실 갔다가 나온 장면. 자. 화장실 손을 닦고. 그거 뭐야? 아니 이게 그럼 방송에 나가도 되는데 재미가 없어서 안 돼. 이건 광고로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게 왜 비방이야? 이게 왜 비방이야? 야, 이거 부모님 앞에 하셔도 돼. 아 그래요? 이건 온 가족들이 있어 명절에 해도 되겠다 임마. 아. 와, 이게 왜 비방? 그냥 비방이라는 거지. 잠깐만. 뒤에 없어. 뒤에 안 잡아 놓은 거. 뭐? 안 잡아. 하나 더 있는데. 뭐야? 이건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좀 생각하고 아니, 잠깐만 좀 조금 침착하고 조금만 조금 쉬자 조금 쉬어.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한번 꼬이면 너도 모르게 막 한 급해져서 막 한단 말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져. 사실 근데 약간 이제 뮤지션 안에 이제 앉아서 툭툭 쳤잖아. 일어나는 순간 힘들어. 아 그렇지 힘이 들어가. 기대치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만큼의 개그를 해야 되는 말이야. 이거 내가 줄게. 원래 박성호 형 건데 나는 못하니까 네가 성호 형한테 해서 네가 하나 해. 봐봐 일어나서 웃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일어나는 순간 기대치가 이미 얘는 웃기네. 지금 일어난 거야. 야 개인기 선물을. 야, 바지는. 아, 바지 많이 들어. 개버지. 이게 지나가다가 뭐 우연히 이제 벌통을 건든 거야. 지나가다가. 아이고. 야! 야! 야!
아짜! 아짜! 야, 그걸 얘 준, 조, 아니 그걸 얘 준. 집이 기가 안 좋아. 의사가. 의사가 이 집이 기가 수백이 아니, 아니 근데 너 그거 너가 했어 안 했었어? 안 했지. 아, 이게 이상하니까 얘 주는 거야? 이상하니까 주는 거야. 너 얘, 너 이제 얘 이제 시작한 애야. 막 줄라 그러는 거 아니야? 월통만 있고 정비랑 똑같은 거 내가 좀 못 사는데 박성원이 잘 살리고 있어. 못 사는 거야. 아니 근데 아, 예를 들면 얘 어떻게 해? 아우 야 땀이 나네. 아니 뮤지는 솔직히 아까 형이 부르면 라디오도 그만뒀다고 하는데 형이 만약에 불렀을 때 지금 십몇 년간 전화를 뒤집어 놓거나 피한 적 있어? 아니 아 없어? 솔직히 좀 떨렸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다고? 한 번쯤 뭐 뮤즈는 약간 진실성은 좀 없어. 아 한 번도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야 그런 게 없으면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본인이 없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제가 코너 하다가 집에 남아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네. 어. 아 집에 이거 있어? 아, 거짓말 탐지기네. 아, 이거를 바로 해보자고. 클래식인데. 아 이거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그냥 여기 손을 이렇게. 그치 규준이가 좀 진실성 얘는 장점 진실성이거든요. 탐지하는 거야? 했어? 자 내가 질문할게요. 나 뮤즈는 재훈이 형을 위해서. 간 이식 수술을 해줄 수 있다. 오. 간 이식 수술을 해줄 수 있다. 와. 재훈이 형이 간이 맛이 가면. 간 아니, 이식 만약에 수술. 그게 내 것만 맞는다면 해줘야지. 아예 우리가 있지. 해드려야지. 와. 근데 간이 진짜 그게 대수술인데? 간까지? 약간 긴장했다. 맞아도 하기 힘든. 이야. 야, 이야, 미지야. 이렇게 해서 내가 간을 하나 얻었. 야. 내가 찍은 간이야, 이씨. 내가 찍힌 간이야. 야, 이런. 나는 재훈이 형한테 간이식을 해줄 의사가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는 진짜 간이식 안 해도 들어도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거잖아. 있다. 오케이. 간이식은 쉽지 않아. 아, 믿음직. 저 신선한 간. 신선한 간. 아이고. 네. 규준이가 간을 엄청 아끼네. 어릴 때는 너는 약간 말만 탁재훈이지 사실. 야 뮤지가 확실히. 이렇게 되면은 뮤지 형이 너무 뮤지 한번 할게 뮤지. 뮤즈가 지금 하나 통과된 사람 한 번.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어우, 아까 진실이. 진실이. 나는 탁재훈 형한테 2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오. 응? 5천. 아, 할 수 있죠. 오. 5천 정도? 아, 5천. 너 사실 힘들지. 아. 은행에서도 잘 안 빌려주는데. 그렇지, 5천. 아니 참았어. 진정한 오른팔이다. 아니, 대박이다. 아, 이 정도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너도 아까 너도 아까 간을 이식하는 걸 참았어야지. 참았어야지. 궁금한 게 진짜 하나 있어. 아, 또 해? 나 한 번만 자 오세요. 아니, 어떻게 참지? 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까지 지민이를 너무 열렬히 사랑한다. 당연하죠. 제 마지막 사랑이고 이 우주를 통틀어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중간중간 확인이 필요하니까 이런 건 확인해줘야 돼. 혀로 입술을 한번 입술을 한번 잡았다.
맞다. 어, 저절파 치료다. 실제. 나 손, 나 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저 아, 아, 요거는. 저 진실이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소리니까 아무리 가서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럼 뭐.